이번에는 좀 선생님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, 네네. 선생님은 좀 이제 4년차라고 네.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날보다 하실 날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. 네네. 이 많은 날 중에 선생님은 좀 어떤 무당으로 좀 되고 싶은지, 어떤 무당이 되고 싶은지. 처음에 팔공산 그 갓바위 네. 거기 가서 빌었던 게 지금처럼 변함없는 무당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. 성지보살 다시 찾아왔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아 그때 그 무당 아직 거기 있나? 왔을 때 똑같은 자리에 있는 무당이 되고 싶어요. 더 큰 뭐 한옥에 더 큰 집에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좀 작기는 해요. 그래서 집을 좀 넓히기는 하겠지만은 뭐 크게 화려하고 더 커지고 더 유명해지고 그런 거보다는 10년 후에 왔을 때도 똑같이 편안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던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언니 같은 무당. 돈 욕심 내지 않고 그런 무당이 되고 싶고 그런 무당이 되려고 꾸준하게 욕심 내지 않으려고. 그러니까 요번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항우제변이 있어요. 되게 유명해요. 스노클링으로. 근데 옆에 보면은 똑같은 규칙적으로 동굴이 나 있어요.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거기를 가봤어요. 네. 제주도 끝에는 그 샘물이 나오잖아요. 네네네. 나도 모르게 그 샘물 보면서 아 물이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다 라면서 물을 만지면서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되게 슬프면서 눈물이 나면서 무서웠어요. 저게 도대체 무슨 동굴인가 깊지도 않아요. 근데 거기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. 할머니 이거 뭐, 왜 동굴 팠어요? 그러니까 그 제주도 4.3 사건 알아요? 네네네. 그 학살 사건이 네네. 있어요. 제가 진저꽃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아, 딱 그걸 들은 순간 그들 위해서 좀 기도 잠깐 하고 내가 또 욕심을 냈구나. 나를 봐달라고 하는 무당이 아니라 저들을 보기 위한 무당이어야 되는데 나를 봐달라고 또 내 욕심을 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. 좀 그런 욕심 없는 무당이 되고 싶고 좀 날라리 보살이긴 하지만 우리 오시는 손님 신도들한테는 진실되고 욕심 없는 무당이 되고 싶어요.